전부 다 꽂으시죠. 오늘은 대한민국 시리즈 2탄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을 부탁드립니다. 자, 2탄 저번 시간에 우리가 1999 조금 보고 2000을 봤잖아요. 오늘은 이제 2001입니다. 2001은 뭐랄까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. 천리안 일 정통으로 보면 이제 1999, 2000, 2001, 2002까지 내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뭐 2008 대한민국도 나오고 그래요. 대한민국 시리즈 중에서 좀 많이 실망했다 이런 게 이제 2008 하나랑 2001, 2001 중에 이제 서울음반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. 이게 서울음반에서 나온 거는 이정관 씨라는 프로듀서하고 이제 뜬금없죠. 힙합인데 구피의 박성호 씨하고 주도를 해서 만든 앨범인데 저는 앨범을 다 들어보진 않았고 이 앨범에서 제가 아는 노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. 거울 속에 나 초반 러시라는 노래인데 45rpm입니다. 지금 나오죠. 요겁니다. 요거 하나 엄청 좋아하는 노래고 나머지는 프로듀서 분들이 그래서 퇴사자, 뭐 REF의 성대현 씨, 뭐 힙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앨범은 패스하고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뭐 정통파라고 말하는 2001 대한민국이 있습니다. 천리안이죠. 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볼 건데 일단 수록곡부터 보겠습니다. 윤희중 조피디가 같이 한 노래 있습니다. 2 VIP라. 잠깐만. 그리고 런앤런이라고 대거스하고 사이드비가 같이 하는 그룹인데 이제 요 천리안은 계속해서 언더와 오버를 계속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. 대거스가 누구냐? 바로 스컬 형이 있었던 그룹입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수면 밑에서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누가 킹즈가 드디어 나오게 되죠. Song of This라는 노래로 나오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. 이거죠. 자, 그리고 K-Riders하고 KOD라는 팀이 있습니다. KOD는 CBMS에 개코체자가 들어가기 전에 있던 팀이 KOD입니다. 개코체자가 빠져서 CBMS로 가고 이 KOD에는 6점, 배삼, 제이슨이 이렇게 남아서 KOD가 됐죠. 아마 그 KOD일 거예요, 여기는. 그리고 K-Riders가 있는데 이 K-Riders는 누구냐? 미스라가 있던 팀이다. 그리고 이 노래는 제이윈이라는 프로듀서가 곡을 쓰는데 이분이 나중에 에픽하이 1집을 만든다. 그리고 제가 꼽는 대한민국 힙합 클래식 중에 하나죠. 일스킬즈의 알아들어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. 듣고 오겠습니다. 이건 클래식이야. 일스킬즈. 이 앨범의 2001 대한민국의 컨셉은 한 팀 한 팀씩 매치업입니다. 같이 엮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일스킬즈는 DJ 소울스케이프, 주석은 DJ 렉스, 샤니 슬로우는 일라직 위스덤. 여기서 또 샤니 슬로우가 나옵니다. 전설의 래퍼 샤니 슬로우. 모먼트 오브 트루스 듣고 오시죠. 한 5초씩만 듣는 거야. 이 앨범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잠깐 볼게요. 많이 근데 음악 자체가 많이 메이저성이 짙어졌어요. 이분이 이 온라인 무슨 이 처음에 나오신 이분들은 모르겠어요. 누군지. 아, 폭시라는 분인가 보다. 사이드비의 테이크 형이 나오죠. 또 약간 많이 영상도 메이저 특해졌어. MC 한세형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. 옆에 계신 분은 랩가 쓴 것 같아요. 거울이로 걸어. 다리가 없다면 꼬리로 걸어. 무슨 말이죠? 나중에 이제 2008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에 걸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유리. 이때는 이제 신인 R&B 가수 유리라는 친구가 보컬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. 자, 다음에 나온 게 대거인데 예솔이라는 여자 래퍼와 스컬 두 분이 팀입니다. 혼성팀. 대한민국 최초의 힙합 혼성팀 아니야? 철이야 미의 다음. 이제 보시면 핸드폰 보시고 아 잠깐만 여기 스톱하면은 지금 스컬 형이 레게 머리가 아니에요. 올백 머리잖아요. 스컬 형이 걸어오면서 뒤에 한 명이 따라 걸어오는 애가 있는데 선글라스 끼고 얘는 누구냐? 바로 나중에 스컬과 스토니 스컹크를 만드는
쿠시입니다. 지금 YG 블랙, 블랙 YG인가? 하여튼 거기서 프로듀서 잘하고 있죠.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얘가 또 썼어. 늑성색이야. 카톡하면 답이 와요. 네. 자, 이제 바비킴용도 있다. 바비킴용이 나옵니다. 그 말은 누가 나온다는 거야? 기대하세요. 바비형이 원래는 래퍼예요. 이때만 해도 랩을 했어요. 고래의 꿈 나오기 전이야. 자, 화면 보면 아시겠죠? 힙합 don't stop, 바비 넘버 원. 넘버원이라는 게 가사 힙합에서 참 쓰기 좋은 가사야. 내가 최고다 이거다. 여기 마디 점프 가능합니까? 마디 점프? 마디 점프 좀 할게요. 자,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나옵니다. Did you want some booger kiss? We got fat boy Juby Train. 주비 형이 이게 데뷔 작품. 얼굴 봐라. 마지막에 이제 윤희중 형이 또 신비롭게 나옵니다. 뭐 이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. 네. 뭐 저는 나름대로 이 앨범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, 아무래도 이 앨범에 있는 일스킬즈의 알아드러난 곡과 샤니슬로우의 모먼트 오브 트루스, 이 두 곡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시리즈의 정점을 찍었다. 다음은 사실은 대한민국 정통은 아닌데 갑자기 어떤 컴필레이션이 나옵니다.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. 이 앨범은 그 당시에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노래는 굉장히 서정적입니다. 시작이 웬 여성분이 나오고요. 웬 꼬마가 내 나이 13. 이분 때문에 내가 요거 뮤비를 보는 거야. 이분은 시간이 지나서 지드래곤이 됩니다. 이때부터 지드래곤이었을 거야 아마. 지드래곤의 지드래곤이라는 노래입니다. 이게 이것 때문에 또 그 허인창 형하고 훈이훈 형하고 또 싸웠더라고. 뭐 내가 GD 이름을 지어줬네. 뭐 죄송합니다. 형들 보고 계시다면 피처링 이제 허인창 형이랑 훈이훈 형인데 이 랩 만들고 이런 거를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면 13살이 지금은 13살에 데뷔한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. 뭐 15, 16. 이때는 충격적이었어. 13 데뷔는. 옷도 탁 힙합으로 탁 가죽 자켓. 그때 당시 유행하던 아비렉스 스타일로 딱. 패셔니스타니까 우리 GD 형이. 예. 나의 놀이터 힙합이래요. 여긴 내가 봤을 때 어디 그 시장 골목 같은 데야. 내 나이 13세 라임에 같이 빠져들어 볼래. 야, 이런 가사. 좋습니다. 꼬마 룰라 하고 이걸 한 거야 또. 그리고 아마 YG가 가지 않았을까요? 여기 나오잖아. 유명한 가사. 난 G 드래곤 남들이 뭐라건.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보고 싶습니다. 동생이지만 형인 G 드래곤. 네. 대한민국 시리즈 얘기를 계속 좀 해보면 2002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. 왜냐면 이제 서울음반하고 신나라가 2001 다음으로 손을 띄고 이제 하나 남은 거지. 천리안으로 시작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. 3년 만에. 단물 빼고 빠졌다 이거야. 2002 대한민국에서는 전체 프로듀서라기보다 그냥 각자 곡들을 갖고 와서 들어갔던 그런 느낌이 있고, 참여하신 분들이 뭐 돋보이즈, 뭐 시비메스, 부가킹즈도 있었고, 스토니스컹크, 라이머 형도 있었고, 윤희중 형, DNS, 디지털 마스터가 실력이죠. DNS도 있었고, 드렁큰 타이거, 뭐 래퍼홀릭, 디기리, 크로스. 크로스는 누구냐면 라이머 형. 라이머 형이 있던 팀이에요. 데프콘 형도 있고요. 거리의 시인들, 인피니 플로우가 여기 있네요. DJ 솔스케이비랑. 그리고 주석과 슈퍼사이즈가 있다. Hey, yo, ladies and... 이게 이제부터 제 목소리예요. Hey, yo, ladies and fellas! Here come new shit! No shit! From the Yoke Production! 여기서 내가 막 이상한 거 다 막 이런 거 다 제가 하는 거예요. 나도 참여했다.
대한민국 시리즈 거의 끝물에 주석평 덕에 참여했다. 요걸 얘기하고 싶었고, 그리고는 이제 제가 말했던 돌이키고 싶지 않은 2008 대한민국, 요거 그냥 지나갈게요. 그리고 2020 대한민국, 사실 2년 전에 그 TV 프로그램이었죠.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시리즈를 그냥 쑥 훑어봤습니다. 봤는데 요즘에는 뭐 같은 크루? 자기 레이블, 뭐 AOMG면 AOMG, 뭐 아니면 하이라이트면 하이라이트 이렇게 컴필은 나오는데, 예를 들면은 뭐 AOMG의 누구랑? 어그디 누구랑?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, 그게 또 한 앨범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. 사실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 들어가 있는 도시락 같은 거예요. 제육볶음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을 때 고기 많이 도시락을 먹지 않습니까?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음악을 소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죠. 왜냐면 디지털로 한 곡씩 듣는 세상이 됐으니까. 그래서 조금 아쉽다. 이런 게 또 있었으면 좋겠다.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. 우리도 고기 진짜 많이 도시락을 먹고 싶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정권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시리즈 그립네요. 네, 지드래곤 그립네요. 안녕히 계십시오.